우리 만택이 이번에는 사촌 형이 차를 샀는데요. 택배 다 어딨어 또. 택배 내놔봐. 저 현대차는 여러분 이렇게 신차를 뜯다 보면 비닐이 참 많아요. 오늘 또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배터리 위치가. 호, 리프트도 새로 사야 되나? 배터리 다 깼다. 야. 하지 마세요. 못 올려, 못 올려. 이거는 못 올려. 이거 못 올려. 이걸로 못 올려. 자, 외부는 한번 보시죠. 못 올리는 김에. 왜 배터리를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검수 못하게. 검수 못하게 하려고요. 아, 썸즈네가 검수 하드한테 한치까지 보니까 그렇죠, 못하게 그렇죠. 하려고 네, 배터리 그렇죠. 좋다 심었다? 그렇죠. 아주 대단하십니다. 내가 2주씩, 내가 이사 가면은 2주씩 내가 리프트 놓는다. 저것도 올릴 수 있게. 자, 여러분, 저희가 가진 리프트로는 저 하이브리드 배터리 위치 때문에 차를 들지를 못하겠네요. 오늘은 딜러와 함께하는 지갑 한 차니까 검수 깔끔하게 해야겠지? 안녕하세요, 사광맨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차주 일로 와. 사광맨이에요. 차주 일로 와요, 차주 일로 와. 본인 차 보는데 도망가, 왜? 자, 외부 검수나 좀 해봅시다. 자, 주의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아니, 소렌토 요즘 잘 나와요. 단차가 안 맞아요! 단차가 안 맞아? 어디가? 단차 어디 있어? 있잖아요. 아, 그러네, 이해하고 있는. 아, 그거? 눈길 진짜 참.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좀 더 쪼여, 그리고. 좀. 반대쪽도 해. 더 넣어. 다 넣으라고? 다 넣는 건 아닌데? 2mm 띄워, 2mm. 맞아요. 오, 좀 더 들어갔어. 이렇게 맞추는 거야. 튀어나오기 원하는 게 아니라 좌우 넓이를 말하는 건데. 아, 좌우는 전동 트렁크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달라져. 우리 만택이 이번에는 사촌 형이 차를 샀는데요. 우리 사가맨한테 샀는데요. 사가맨이 검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차를 말끔하니 한번 살펴보십시오. 검수는 뭐 특별히 보고. 예, 하얀색이에요. 예, 하얀색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박크사약이라고 써 있는데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하얀색이에요. 네네네 네. 요렇게 떼보면 다크사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다크사양이야. 자, 외부 철판을 여러분, 요즘은 이제 신차 검수를 하실 때 보통 외부의 철판 특히나 이렇게 넓은 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겁내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 우리가 신차 검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곳은 안 보이는 곳입니다. 이거 있어요. 이런데요, 이런데 도장불량 있어요. 이런데 도장불량 있나 보라고. 이런데 도장불량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찾아. 조석 뒤에 있어요. 조석 뒤에 어디? 있어요. 도장불량 하나 있어요. 아, 어디냐고. 칩이 있네, 칩. 미니 칩. 여기 요거. 보시면 칩이 있긴 있어요, 요거. 언제 들어갔네? 도장에? 요거. 근데 저는 안쪽이라서 그냥 타라고 했어요. 바깥쪽이 아니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떨어진 거 아닌 이상은 이런 거는 괜히 건드리면 더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냥 여는 게 좋습니다. 흔히들 신차 검수할 때 까먹는 부분이 요 힌지예요, 힌지. 오늘 이제 검수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건데 요 힌지, 힌지의 구석에 칠까져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힌지부터 녹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즘 차들은 사실 있다. 녹이 안 난다. 옛날, 요즘 차들은 강판이 달라서 옛날 차처럼 녹이 쉽게 나진 않는다. 어? 야, 이거 바뀌었어. 까만색으로. 하이브리드라. MQ4 하이브리드. 야, 우리 리프트의 한계로 차를 못 올려보네.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 특집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차에 있는 전원 케이블이 보통은 우리 배터리에 뭐 묶여있으면 다 까만색이죠, 여러분. 근데 오렌지색 케이블이 나오면 뭐다? 전기다, 고전압이다. 고전압이다. 너 이거 열지 말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렌지색 선이 나오면 고전압 선이에요. 건드리지 말라는데 건드리는 사람도 있죠.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뺐다 절대로 꽂... 절대 절대 이거 뺐다 꽂았다 하면 안 돼요. 컨트롤 모드들이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달려 있어요. 굳이 저걸 또 뽑고 있네, 릴레이 박스를. 이거 왜 그러지 않아요? 왜? 원래 이런 거 하나씩 정비 이런 거 업종 하면 한 번씩 빼봐야 돼. 촬영을 내가 할 수가 없네.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절여버리면 선영 어떡하냐? 그만둬요. 겉에 이렇게 고전압선이 나와 있는 모듈이 하나 있을 테고 이쪽을 봅니다. 불 비추세요. 뭐 하세요? 자, 이 안쪽에 오렌지색 선이 또 연결이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쪽이 실제 하이브리드 모터부입니다. 이거 제어부예요. 이거 모터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 모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위에 있는 건 제어부고 저 밑에 오렌지색 선이 연결된 저 자리가 모터 부분입니다. 해서 저쪽에 누유라든지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게 흘러 있으면 모터는 조금 더 엔진보다 뭐가 흘러있을 때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봐주는 게 중요해요. 하이브리드 차들은 저 안쪽, 저기 보이십니까?
깨끗합니까? 네, 깨끗한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 차 못 드는 걸로 배터리 저기 있는 건 알았죠? 일단은 오늘은 딱히 뭐 검수라고 할 게 없는 상황이고, 자 요런데 칠 안쪽을 항상 주의해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 칠 안쪽 잡아, 어? 공장에서 뿌리는 걸로만은 다 잡아봐. 누가 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붓자국이 보일 겁니다. 여기 붓자국 보이죠? 보이나요? 반품 사유가 아닙니다. 붓자국 보이죠? 요 붓자국은 반품 사유가 아니에요. 기계로 칠하고 용접을 하고 뭐 그 자리에 제대로 칠이 붙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르는 것 뿐입니다. 이게 소렌토나 모하비 검수할 때 여기에 붓자국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붓자국은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야 피콜로처럼 그거 해야 되지 않아? 너도 이제 프사를? 아이 고양이. 어? 고양이. 오늘 백신 맞았으니까 내일은 쉬도록 해. 내일은 형이 하루 휴가를 주겠어. 우와. 오늘 이 차를 끝. 어차피 팔 아파지기 전에 빨리 끝내자. 아 아픈 거 같아 지금. 아, 지금 그래요? 그러면 네 사촌 형 차니까. 아니. 네가 알아서 전화하고 차 나중에 가져가라고 하고. 아니 사장님이 나 아픈 거 같아. 뭐라는 거야? 사장님이 다 해야 될 거. 뺑키스네. 양아치네. 이 가족 차인 걸 떠나서 엄청 귀하신 분이다. 뭔 차야? 계약하면 1년 뒤에. 그렇지. 14개월 걸린대요, 여러분. 어? 지금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거 소렌토 이렇게 보면. 무슨 외국에다 맥라렌 주문해 하는 것도 아니고 14개월이 걸리냐? 줄어 들겠지? 우리 썸즈 공방의 신차 공방은 항상 좀 새 차를 작업할 때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택배 다 어디 있어? 또 택배 내놔 봐. 이거 택배 박스 개수는 작아 적어 보이지만 우린 희한하게 신차를 작업할 때마다 붙여주세요 하고 하는 게 많네. 이게 뭐야? 야, 얘 되게 무거워 이건. 일단 이거는 엄청 큰데 이게 트렁크 매트 붙이는 거야. 예전에 그거처럼 그런가 보네. 그런 도어 스커프 가져 갖고 왔네. 그거야. 웬만하면 카본 몰딩. 카본 뭐 기어 페달 카본 몰딩. 몰딩이네. FF. 그 다음에 이거는 야 내비게이션 애청 필름도 갖고 왔네. 애청 필름은 직접 붙이라고 하시죠. 근데 솔직히 뭐 뜰 건 없네. 아 뜯을 건 없어서 다행이다. 아이고야 지난번에 모합이랑 그때 생각하면야 아이고야. 뭐 썬팅 뻔합니다. 뻔해. 썬팅 불박 보드 배터리 뭐 이런 건데, 자 썬팅을 할 때 오늘은 그냥 담백하게 작업에 대한 설명 위주로 좀 가볼게요. 자 썬팅을 하게 이거 먼저 빼야지. 깜빡한 거 깜빡했으면 깜빡했다고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지를 못하냐. 도어 트림을 내려놓고 작업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썬팅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기다 보통 종이를 꽂아 놓습니다. 종이를 꼽지 않기 위해서 이걸 내리고 여기다 비닐로 보양을 쫙 할 거예요. 그리고 썬팅을 하게 되면 요 밑에 지금 들어가는 틈 있죠? 요 틈까지 건조를 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를 끼울 필요도 없고 나가서 뭐 3일 동안 창문 열지 마세요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일단 종이가 밑으로 빠진다는 위험성이 없어지잖아? 좀 퀄리티가 잘 나오고 사람마다 작업자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우리 스타일은 움직이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창문 열어도 엄청 자연스럽잖아. 아 문제가 안 된다. 야 그러면 만태가 이거를 네가 저기 팔이 아파지기 전에 끝내. 자, 이거 백신 때문에 아파 팔을 잃었네. 네가 그거 하는 사이에 형이 안쪽을 이걸 다 붙여놓게 얘가 해달라고 한 걸. 일이라도 좀 줄여줘야지. 에이씨 진짜. 야 이거 뭐냐? 원래 이랬나? 오, 야 여기에 막 소렌토라고 써 있어. 기어봉 여기에. 야 우리 커피 너만 먹냐? 친한 놈이네. 여기 봐, 소렌토로 써있잖아 여기. 오, 고급지게 돼 있는데. 빨리 쉬는 게 나으니까 네가 그 썬팅이나 불박을 하는. 필름은 사주님은. 강화유리래. 그건 나중에. 마지막. 아니, 이게 먼지 날리기 전에 해놔야지 이걸 먼저 인간아. 야, 얘 이거 왜 반사? 일단 먼지는 안 들어갔어, 그 안쪽. 기똥차죠? 아주 그냥 먼지 안 넣고 한방에. 아 그러네. 저건 어차피 보호지가 있으니까 보호를 빼면. 와 이거 야 되게 안 붙어. 꼬다리가 모양이 이 무광 이런 강화유리도 있구나. 신기하다 야. 아니 우리가 아는 강화유리인데
무광 코팅돼 있다고. 일단 지문은 하나도 안 묻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강화유리가요. 그 우리야 그 생각 안 나냐? 벤츠 안드로이드 해줄 때 이런 색깔로 돼 있는 거 많이 봤었잖아. 자, 보자. 그러면 또 이제 붙여야 될 게 뭐가 있지? 하고 저 밑에를 카본으로 하는 뭐 이런 건가 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카본 액세서리 소개 에피소드가 됐네. 제 현대차는 여러분 이렇게 신차를 뜯다 보면 비닐이 참 많아요. 어우야. 비닐만 한 달 동안 뜯어도 다 못 뜯을 듯. 제가 신차를 사본 지가 좀 오래돼갖고 여러분 이 비닐 개수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손님들 차는 이제 차주분들이 비닐 뜯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뜯어달라고 얘기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뜯는데 이렇게 뜯다 보니까 또 엄청 많네. 됐어. 붙일 거에도 테이프가 많아 그냥. 해놓고 보니까 이쁘긴 한 듯한데. 야 많다 이거 봐봐. 해놓고 나니까 이쁘긴 이쁘다야. 여기 뒤 콘솔 뒷자리 신차 공방 노노 택배 공방. 우리는 이제 하나의 밈처럼 됐어. 이거 만든 회사도 이거 금연가 빼려면 많이 팔아야겠는데 이런 식이면 광고 주세요. 금연가 뽑게 해드립니다. 오 이거 딱 맞네. 이것도 야 잘 맞췄네. 그러니까 지금 은색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요? 조그만한 거 하나에 막 비닐이 11조각, 12조각이니까 참 그거 대단하긴 하다. 그냥 해놓고 보니까 이쁘긴 이쁘고 잘 어울리긴 잘 어울리고. 제일 큰 거 남았어요. 여기 기어봉 쪽 비닐 되게 많은데 이거 다 떼야 되네. 정택 씨 이거 돈 좀 썼겠는데? 이렇게 많으면 이게 이렇게 큰 카본 패널은 또 비싸지 않나? 이거 안 쌀 것 같은데? 야 이거 또 어떻게 모양 또 맞는다 만태가. 야, 이게 제일 신기하다 야. 김만태. 네. 이게 제일 신기하다 와봐. 만들었네. 여기 뚜껑까지. 아 그 뚜껑까지야? 네, 이거 세트. 짠 짜잔 짜잔 짠 짠 짜잔 짜잔. 와우. 좀 과한가? 이거 운전석권 일단 안 붙이고 저기 보조 배터리 하면서 뛸 거잖아 한번. 자 여러분 지금 이걸 쇠로 된 요 바닥 요 여기 발판 옆에 붙이는 걸 지금 두 개째 붙이고 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게 좀 추천드리기 어렵네요. 이게 모양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꺼덕꺼덕거려가지고 오히려 안에서 잡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 붙여놓은 걸 내가 보여드리고 이것도 보여드릴 텐데 소리부터 이상하죠? 자 이거는 차주한테도 나중에 이제 쓰다 띠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예쁘게 잘 붙였습니다. 모양을 맞춰서. 근데 완전히 붙질 않아요. 요 플라스틱하고 금형에 어긋남이 좀 있거든요. 아, 요거는 저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좀 어렵겠어요. 자 이제 썬팅 필름이 준비가 다 됐어요. 옆에 게 그리고 썸즈 공방의 근본 뭐다? 에어백 피해서 여러분들한테 에어백 피해서 블랙박스 하는 그런 방법 알려주면서 시작된 채널이죠. 오늘 또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신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차 공방을 영상을 많이 올리지를 않지만 저희의 주된 업은 어차피 신차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어 이건. 알리 하청 아니었나요? 알리 하청 아니었나요? 알리 장착 전문점 아니었나요? 알리 하청 신차분은 알리가 더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거고 내 거 뭐 사면서 네 것도 하나 시켰는데 언제 올란가. 양아치네. 나는 그래도 뭐 하나 사면서도 다 동생 거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저건 못됐네 아주. 우리 처음에 잘하자라는 말 있잖아요. 자 신차일 때 작업을 하는 게 에어백을 피해주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이렇게 A필러를 뜯어놓고 지금 하잖아요. 자 이렇게 커튼 에어백이 터질 때 말려 내려오지 않도록 이 선에다 전원선은 묶어줍니다. 이 메인 와이어링에다
이거 와이어링이라 그래요. 하네스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부품을 검색하실 땐 두 가지 다 검색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렇게 딱 묶어주면 잡소리가 안 나고 고정이 잘 돼 있고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당겨서 여기 뒤에 보면 스펀지가 이쪽에 보면 스펀지가 여기 또 있어요. 이 스펀지 쪽으로 안쪽으로 또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에어백 쪽으로 끌려 내려오지 않게 되겠죠. 밖에서 에어백 열어봐도 블랙박스 선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스펀지가 존재합니다. 이 스펀지보다 위로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스펀지가 보이겠지? 자, 저 안에 스펀지 보이시죠? 저 스펀지보다 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 그 미친 사장한테 한번 물려볼래? 왜? 내가 오늘 미친이라고 미를 치고 있잖아. 오해를 사실하겠구만. 이런 와이퍼 꽂을 때를 이용해서 이 안으로 돌려서 뺄 수가 있어서 변치 않은 선물 하나로 눈물은 글썽거리던 나와 소냐 그런 널 나는 사랑하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자,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 안쪽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원래부터 미쳤다 치고 너는 왜 그러냐. 오늘 백신 맞아서 그러냐? 집에 가려고. 너 빨리 집에 가게 해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사장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괜찮아, 넌 상태가 좋았던 적이 없어. 자, 이렇게 하면 보조 배터리 배선이 안쪽으로 싹 이렇게 묶여서 잘 모르고 있는 점 잘 모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정비하시는 분이 고생을 하겠죠? 어떤 놈이 이렇게 해놨어 하겠죠?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바로 나야. 자, 이제 보조 배터리 출력선하고 블랙박스 전원선을 연결을 해주는데 그냥 하느냐? 아니죠. 커넥터 주세요. 자, 이렇게 보조 배터리 배선 작업이 끝났는데 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선 깔끔하게 저 딱 연결된 선도 요 두 개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예쁘게 잘 정리를 해놔야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블랙박스 선 다 정리 끝. 작업 끝. 보조 배터리도 끝. 아따 깔끔하다. 요 크롬도 다 이거 카본도 다 붙였고. 자, 이제 선팅이 끝나가니까 요 도어 조립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립을 해버리자. 조립을 해버리자.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넝실넝실. 커넥터 뺀 거 없지? 응? 커넥터 뽑은 거 없지?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자,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도어 트림을 내리고 선팅하는 거에 대한 의의가 뭐냐면 아, 말 맨날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시죠? 자, 보세요. 지금 선팅이 막 끝났어도 창문을 열고 닫아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죠.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주분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고민을 하다 하다 뭐 저희의 방식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작업자의 작업 방식을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샵에 가서 저희의 방식대로 해주세요 하셔도 그 기술자분의 기술을 무시하는 게 되고 기술자의 프라이드를 네, 그렇게 하는 게 되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여기가 멀어서 못 오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썸즈 공방 영상 들이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 욕을 제가 다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자꾸 우리 아는 사람 가게에 와갖고 내 영상 갖고 와갖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한대. 나 맨날 욕 먹고 있다고 그래갖고 오래 살겠네요. 영원히 살겠어. 자, 썬팅 앞에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렌 또 MQ4 하이브리드 붙여달라는 거 다 붙여줬으니까 이제 택배 공방인 걸로 하자. 여러분들의 내일이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썸즈 택배 공방 물러갑니다.
신차를 사실 때는 아이 몰라 하지마. 아 근데 택배가 가짓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지 않냐 만태가? 근데 보통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장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기기 때문에 택배 없는 것도 더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늘어 요즘 택배가. 에이 그래도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감사하게 계속 일거리가 있는 게 어딥니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썸즈 공방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기를 바래요.